속보입니다. 오늘 12월 13일 화요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창지현에서 규모 4.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12월 10일 칭하이성 하이베이현에서 규모 4.2와 12월 12일에는 역시 칭하이성 위수현에서 규모 3.9와 3.6의 연속 지진이 발생했으며 중국 티베트에서도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2월 10일에는 중국 쑤창성 간쯔현에서도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2월 10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이 중국에서는 신장 위구르 이 자치구 주변에서만 11번의 지진이 연속 발생을 하면서 위기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번 지진이 11월 19일 지난달 윈난성 홍허현의 규모 5.0의 강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리고 티베트 그 다음에 중부의 쓰촨성 그리고 칭하이성으로 방사형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월 19일 윈난성의 규모 5.0의 강진은 이 과거에 유럽의 지진학자들이 중국 윈난성 텅충현에 있는 텅충화산지대의 대폭발에 대한 경고를 했던 바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우려가 큰 것입니다. 유럽의 지진학자들의 의견은 우선 윈난성 텅춘현 근처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 연쇄적으로 중국 옆에 우측의 쓰촨성과 윈난성이 함께 연쇄 도미노 폭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2008년도 쓰촨성 중국의 대지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중국 윈난성의 화산지대에 고여있는 용암 호수에서 발생하는 이 작은 이 진동 신호를 분석해서 이 폭발 징후를 찾아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 지진학자들은 이 마그마의 온도가 진동 신호의 지속 시간과 이 마그마 속 기포의 양을 조사해 본 결과 폭발 징후가 분명히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 지진학자들은 지진 발생 징후가 있게 되면 중력장이 변하게 되며 미세한 중력파가 발생하게 되고 그 중력파를 AI로 적용하여 지진 발생 징후를 파악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 윈난성 텅충현의 텅충화산지대의 지하의 마그마 웅덩이의 상부가 무너진 상태로 지금 당장 폭발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경고 또한 했습니다. 이 텅충화산지대는 중국에 있는 대표적인 활화산 중 하나입니다. 이 텅충화산지대는 이 백두산처럼 열점 화산은 아니고 이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에 속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는 흔히 이 브레골이라 불리는 환태평양 화산대보다는 화산 활동은 좀 덜하지만 이건 역시도 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화산대입니다. 만약 실제로 폭발을 하게 된다면 무려 3천만 명이 피난을 떠나야 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용암이 3시간 이내에 도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도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유럽의 지진학자들은 중국 정부는 서둘러서 텅충화산 분화시를 상정한 피난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었습니다. 텅충화산은 이 분석구들이 많이 널려 있는데 분석구는 폭발적인 분화로 만들어지는 화산 형태입니다. 즉 텅충화산지대의 화산 폭발은 이 하와이처럼 조용한 게 아니고 이 화산재가 많이 뿜어져 나오는 이 격렬하고 폭발적인 화산 분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텅충의 화산 폭발은 기원전 5750년과 1609년 그리고 1980년에 폭발적 분화를 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20번이 넘는 열수 폭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수 폭발은 이 화산의 이 지열지대인 러하이 지열지대에서 이 1993년 이래로 20번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인 역시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이 동부 하미시에는 중국 정부에서 핵미사일 지하 이 경납구를 110곳을 건설 중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에서 핵실험을 하겠다고 미국에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120기 이상의 경납시설을 중국 동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하미시에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200여 개 이상을 더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 동부 하미시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